아마 같이 나가볼 걸 그랬나. 또 딴 데로 산 거는 아니겠지.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참 큰일이네. 들어오면 당신이 잘 좀 다독여. 자꾸 달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어떡하겠어. 알았어요. 다녀와요. 어? 만나고 들어오는 길이야?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래? 얼굴이 왜 그래? 뭐 안 좋은 얘기 들었어? 들어가. 들어가서 이제 마음 잡고 책 펴.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잡념도 없어질 거야. 다녀올게. 네. 아빠.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? 얘가 왜 또 그 소리야? 왜 또 그 얘기야? 아빠는 알고 있잖아요. 아니, 아빠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야? 실장님하고 저요. 그만해. 그만해, 진짜! 아빠. 어? 아빠. 말해주세요. 실장님하고 내가 왜 안 되는데요? 무슨 얘기를 숨기고 있는 거냐고요. 대답해 주세요. 나 알아야겠어. 얘가 왜 이래 진짜? 엄마! 그런 거 없어. 그냥 안 되는 거야. 애기 아빠라서 안 되는 거고 그런 자리 가서 너 힘들까 봐 안 되는 거야. 아니지. 그런 거 아니잖아요, 나 원장.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애한테 거짓말을 해요? 이태성 사장! 내가 다 얘기해 줄게.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래?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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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뭐 해줄 거냐고! 미쳤어요! 이따보지 못해! 하성재 실장 마누라가 네 아버지 병원에서 죽었어! 야! 입 닥쳐! 나! 당장 나가! 그 분만실에 네가 있었잖아! 그 산모가 하성재 마누라였다니까!